5월 네 번째 주일 저는 여호와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이 간절하게 사랑하는 아들 자기 아들에게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들아 자녀들에게 솔로몬이 아비된 자가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솔로몬에게 준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 8절에 보니까 그를 높이라. 여호와를 높여라. 내 아들들아 여호와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높이 여호와를 받들어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역사 가운데서 모든 인물들 모든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높이는 여호와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예, 우리 대한민국의 한동훈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 중에 세계 3대 천재가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예, 세계에 뛰어난 천재 세 사람이 있는데 한동훈이가 IQ가 1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 줄을 우리는 잘 몰랐어요. 얼마나 그가 말하는 법도 그렇고 그가 행위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바른 예의를 갖춰서 하는 말을 보면 과연 머리 좋은 사람, IQ 높은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려주고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예,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여호와를 높이면 또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가장 운동하는 것 중에서 힘든 운동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마라톤은 42.195km를 뛰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2.km를 마일로 하면은 26마일입니다. 26마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점에서 예, 면류관을 향하여 뜁니다. 한 사람만 면류관을 주는데 42.195km를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야 면류관을 줍니다. 딱 한 사람에게. 이러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 들고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며 영화롭게 해주리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역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역사의 시간에 반드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 역사의 축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은 법이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 시대가 가면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였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는 예, 거지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없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축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이게 솔로몬이 예, 전도서 8장 12절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이 솔로몬이 40년 동안 자기 신하들, 자기 장관들, 자기가 임명한 사령관들, 자기가 임명한 천재와 같은 사람들을 뭐 위에서 보니까요, 경험에서 보니까 결국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흠없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잘되고 나라의 중심이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악인은 잘되지 못한다. 야 보니까 경건하게 사는 또 거룩하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옷깃을 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그 가정이 잘되고 그 가정이 흥하고 형통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또 잠언 19장 2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도 생명에 이른다.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재앙을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족하게 지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아멘.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된 비를 내려주세요. 네. 지금 한참 예, 저 비엔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예, 이런 나라들은 지금 메콩강이 예, 젖줄입니다. 젖줄. 우리가 굶을 때에도 그 메콩강에서 흐르는 강물 때문에 강 좌우에는 항상 풍년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위에 산사댐을 비롯하여 댐 11개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몇천 년 동안 메콩강이 마른 적이 없는데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사를 못 짓겠다. 어부들은 지금 바닷가 주변에서 조상대대로 평생 살았던 이 어부의 집을 이제는 손을 놓고 메콩강을 떠납니다. 중국이 위에다 11개의 댐을 설치하는 바람에 밑으로 내려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땅이 메콩강의 젖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하라 사막처럼 강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비를 내렸는데 이 비도 여러분 후쿠시마에 임한 쓰나미는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바닷물이 원전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바닷물은 바다에 있어야 되고 바닷물은 다시 육지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바닷물이 원전으로 들어와가지고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여서 지금도 그 오염수 때문에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높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여러 대통령이 있습니다. 45대 대통령까지 내려왔잖아요. 34대 대통령.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입니다. 1890년 10월 14일
텍사스에서 출생했습니다.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연합군 총사령관, 나토 대장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독일의 히틀러를 한순간에 매장시킨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입니다. 독일을 한순간에 패망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시절이 바로 아이젠하워 시대 때 미국이 가장 부강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1960년에서부터 1970년까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어요. 주일이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60년도에 여기 이민 오신 분, 우리 김명옥 권사님이 60년도 오셨어요? 아니에요. 네, 우리 김명옥 권사님이 오래되셨는데, 네, 아니에요. 60년도에는 여러분 미국의 가게가 가면 상점이 다 문 닫았대요. 문 연 상점이 없대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 교회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학교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60년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주시고 이 날을 아이젠하 시대보다 가장 강력했던 정치경제 사회에 미국이 강성한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줍니다. 케네디는 학교 수업을 다 문을 닫고 미국을 그야말로 신앙적으로는 폐망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스왈드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고 인생을 끝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저도 1시에 다운타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들어와서 5시에 우리 여기 한길선 권사님, 이병택 장로님, 또 김계영 집사님, 우리 강명자 사모님, 또 우리 미국 윌리어 형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가장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목적,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세월을 다 낭비하고 나중에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예,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예, 우리 김상호라고 하는 장로님, 내가 이거 저 이 간증을 듣고 얼마나 저도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김상호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충북 보헌 구병리.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속리산 옆에 구병리가. 이분은 5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김상호 이분은 5대 독자로 위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와다 보니까 산신령을 섬기는 그야말로 예, 우상의 집안이었어요. 무당이 5명입니다. 장모가 무당, 작은 엄마가 무당, 예, 또 고모도 무당, 또 저기 처가댁에 있는 사람들도 무당, 무당만 5명이에요. 무당이 특신거리입니다. 젊어서는 그 교회가 없었어요. 그 동네는 교회가 없었고 예, 구병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20리 내려가면 2시간 가면은 예, 교회가 여기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젊어서는 교회를 모르고 살았어요. 술, 도박 여기에 빠져서 인생을 예, 집에 있는 소, 돼지 갖다 다 팔아서 도박해서 다 망하고 집도 다 팔고 아버지가 전적으로 물려진 한 70세대가 살았대요. 구병리에. 옛날서부터 가장 그 집에서 예, 대궐 같은 집에서 큰 집에서 살았는데
이 아들이 김상호 이분이 예수도 안 믿고 방탕 생활해가지고 소돼지 다 갖다 팔아가지고 도박하고 예, 술 먹고 싸움하고 완전히 예 도박꾼이었습니다. 인생에 패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한 70가구가 살았는데 예, 밑에 있는 마을에 전도사님하고 예, 젊은 집사님들을 데리고 예, 2시간 거리 자기 윗마을로 구병리로 왔어요. 전도하러. 전도하러 왔는데 예, 집에 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젊은 전도사가 똑똑똑 그러더니 계십니까? 그러더래요.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대요. 다른 말 하지 않았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예, 젊은 전도사하고 집사님들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날부터 아침 저녁 낮과 밤 없이 그냥 계속 그 소리가 귀를 때리더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술을 먹어도 그 생각, 술을 먹어도 그게 귓전에 들리더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5대 독자니까 얼마나 예, 귀하게 자랐습니까. 그래서 옆집에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래요. 옆집에 아줌마가 예, 아저씨 다시 그 전도사님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받든지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 자기네 집안에는 무당만 5명인데 예, 구슬 1년에 한 번씩 안 돼요. 무당만 5명인데 어느 날부터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게 그냥 귓전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잡고 2시간 거리 내려가서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사님에게 찾아갔대요. 전도사 내가 이 누우나 또 일어서나 앉으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당신 소리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니까 전도사가 하는 말이 당신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더래요. 예수 믿으면 이 소리가 없어지냐? 예수 믿으면 이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래가지고 이 김상우 씨가 예수를 그때부터 26살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나 복도 받고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합니까?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첫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이거 뭐 첫 딸이 죽었어요. 두 번째 딸이 돌아오는데 두 번째 딸이 열이 나더니 또 두 번째 딸이 죽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도 주일날이면 2시간 거리 내려가서 전도사님 가서 예배 드리고 이 전도사님도 마음에 근심이 되는 셋째 딸이 되는데 셋째 달에 셋째 딸이 또 죽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집안에 초상을 내는 거예요. 초상을. 이야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 믿고 자꾸 우리 자녀들이 죽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번째 달에 또 열이 나더니 또 시름시름 앓더니 네 번째 달에 네 번째 딸이 죽었어요. 그러더니 다섯 번째 달에는 또 다섯 번째 딸. 딸이 다섯인데 다섯이 다 죽었어요. 이제 둘만 남았어. 아들 둘만. 아들 둘에 딸 다섯인데. 다섯 번째 달에는 다섯 번째 딸이 죽었어요. 그냥 한 달마다 줄초상을 하는 거야. 평생에 이런 적이 없을 때 그 동네에. 구병리라고 하는 동네에. 그런데 여섯째 달에는 예, 자기 둘째 아들이 시름시름 알더니 또 죽었어요. 예, 그 여섯 명이 죽었어요. 1년 안에 여섯 명이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되느냐. 전도사님도 난감한 거예요. 이야, 도저히 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도 이 김상호 씨는 예,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내 관여를 할 일이 아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끝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일곱 번째 이 아들은 지금 목사가 돼서 다섯 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환난이 다 끝났어요. 근데 구병리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다섯 번 시집가가지고 다섯 번 쫓겨난 그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다섯 번 시집을 갔는데 다섯 번 쫓겨나가지고 그 촌구석에 와가지고 구멍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 다 애를 못 나가서 쫓겨났어요. 할머니가. 예. 그걸 얼마나 이 할머니가 낙심이 돼요. 야, 나는 버림받은 몸이다. 나는 실패자다. 그런데 김상호 씨가 예, 그 가게에 가가지고 당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고 축복을 준다. 근데 자기 처지는 여섯 명이 죽었잖아요. 여섯 명이 죽고 지금 이 할머니는 다섯 번 쫓겨난 거예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런데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를 전도해가지고 두 시간 거리 저 밑에 속리산이 있는데 그곳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상호 장로님이 지금도 그 구병리에서 50년 동안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예 그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도 예, 책을 하나 썼는데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 가지 말라. 하, 이 책이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 가지 말라. 그 무서운 곳이라는 거 지옥은.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고 중이 어느 날 스님이 이 책을 보고 야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구나 해가지고 중복을 벗고 그 사람이 교회로 들어가서 지금 장로로 지금 예, 어느 스님은 이 책을 읽고 중복을 벗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야, 할렐루야. 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 있는 학생들에게 야 책을 한번 줬어요. 무슨 책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예수만 믿고 지옥 가지 말라. 애들이 문제가 있으면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 문제야 돼. 이 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 가지 말라. 야, 이거 보고 애들이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탈선행위 끊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그 책만 갖다 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인생을 보면은 잘 나가던 사람이 도박에 망했고 도박에 망해서 오른손도 도끼로 끊어버렸어요. 내 도박 안 한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도박을 하고 있더래요. 그 분대를 감고. 야, 그 도박은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알코올 중독자도 크, 손을 막 떨면서 그 먹잖아요. 예, 알코올 중독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 가지 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중이 변하고 중도 막 그냥 중복 벗어 던져버리고 예, 교회로 들어가고 아이들도 그렇고 문제 있는 애들 문제 청소년들 예, 이 김상호 씨가 끝까지 그 환란의 바람이 불고 자기 장녀가 죽고 자기 아들이 죽고 그래도 마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 깡통을 차고 피가 먹어도 어디만 가지 말라고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청송교도소에 가면 지금도 사형수로 최창식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복역 중입니다. 자기 형을 자기가 어려운데 아버지 재산 많이 물려주고 편안하게 산다고 자기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는다고 형을 죽였습니다. 살인했어요. 살인하니까 그의 형수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우리 시동생이 내 남편을 죽였습니다. 형을 죽였습니다. 해가지고 이 양반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사형수에서 모범수가 되어서 무기수가 되어서 20년 형을 살고 모범수로 나왔습니다. 사형수가 무기수가 됐어요. 20년 동안 청송교도소에서 칼날을 갈았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잃어버린 세월을 보는 것은 내 형수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칼을 들고 자기 형수 집에 가가지고 형수를 죽였습니다. 형수를 죽이고 곧바로 자기 조카들, 형의 아들들을 죽이려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고를 받고 최창식이라고 하는 이분은 지금 사형수가 되어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 아무리 상황이 환란의 바람이 불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인생 실패자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김상호 장로님과 같은 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자기 아들이 목사되고 한국에서 서울에서 크게 목회를 하고 자기 다섯 자녀가 죽었는데 여섯 자녀가 죽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섯 자녀를 줘서 그 자녀들이 지금 잘 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한 자는 사형수가 되어서 최창식 씨는 지금도 청송 감옥소에서 빨간 명찰을 달고 사형수가 되었어. 그런데 그 사형수를 만난 그 제수가 하는 말이 지금도 복수의 칼날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시간이면 제일 먼저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고 내가 건강하게 해서 나가야 내 조카들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 분노를 지금도 삭히지 못하고 그걸 품고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그래서 시편 73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가 지출을 떠난 자들은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 4장 8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하고 잠언 4장 9절에 보면 그에게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준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